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고향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쉐어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문에 보면 수구초심이라고 있죠.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런 말도 있죠. 객지에서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라는 이런 고향에 대해서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어는 수만리 먼 바다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마지막에 산란을 하고 죽을 때는 자기가 부화한 곳을 향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과 어떤 고난을 어떤 장애물도 그 통과해서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잡아야 살고 또 마음에 무엇인가를 두어야 허전하지 않고 든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 막연한 추억이든지 어떤 추억이든지 고향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든지 타향에 살면은 고향에 대해서 그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설 명절이든지 추석 명절에 보면은 그런 뭐 진보따리를 들든 뭐든 지금이야 뭐 차가 좋으니까 차를 타고 고향에 슝 갔다가 슝 올라오고 이러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설 명절에는요 추석 명절에는 표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라도 왜 고향 가느냐? 그야말로 내 마음의 안식처이고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또 친구들도 만나면 즐겁고 그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서 이 늘 좋은 생각을 고향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인의 고향은 모교이고 이민자의 고향은 나의 조국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향은 어머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들은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민의 나라가 좀 불안해하거나 이러면은 돌아갈 고국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마음 든든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고 가고 싶고 또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뒹굴며 놀았고 저녁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저녁 먹으라고 어머니가 부르는 그 아련한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함께 뒹굴고 친구들과 함께 뒹굴었던 고향이기 때문에 한때는 울고 웃고 정말 고향 친구 하면은 아무것도 그거 없이 그냥 웃고 좋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든 내가 출세를 했든 내가 명예를 가졌든 돈을 많이 가졌든 그 상관없이 고향 친구는 그냥 친구잖아요. 다른 타향 친구들은 그래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끼리 돈 벌면 돈 번 사람끼리 모이지만은 고향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고향이라는 것은 좋은 곳입니다. 제가 언제 가도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것이 고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두 팔 벌려서 반겨주는 곳이 저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향 가면 꼭 찾아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엔주일학교 때부터 장로님으로 계시던 이종택 장로님하고 윤덕주 장로님, 그분들은 지금 다 소천하셔서 천국가 계시죠. 그 이종택 장로님의 그 참 특이한 웃음, 참 반겨주는 그 환한 웃음, 윤덕주 장로님의 그 넉넉함, 사람들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그런 그 음성, 부드러운 음성, 참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고향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늦게는 가면은 지금도 이번에도 가서 찾아뵙습니다만은 이정원 장로님하고 박인권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부부죠. 그분들에게는 늘 찾아가서 뭐 인사도 하고 커피도 나누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그래도 가면은 모 교회 고향 같은 분들이에요. 이번에도 가서 어머님 장례식을 마치고 찾아뵙죠. 찾아뵈니까 그 특유의 또 이 음성들, 특유의 그 모습들이 있죠. 그 특히 권사님이 제가 왔다고 식사를 준비한다고 저녁을 한 끼 대접하시겠다고 웃으면서 야, 내가 오목사님을 대접하다니, 내가 오목사를 대접하다니, 이렇게 웃으면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가만 생각해봤어요. 내가 뭐라고 커피 한 잔만 대접해도 되는데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반겨줄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웃음에서 그 순수하면서 그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를 자주 만납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도 남자 천사도 뵙고 여자 천사도 뵙고 이랬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대접하는 그 모습에서 참 이래서 고향 오는가 보다, 이래서 고향이 좋은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고 뭐 이러면서 대접했었어요. 저로서는 푸아그라 거위간이죠. 그 다음에 캐비어, 철갑상어 알, 트러플, 송로버섯, 이 세계 3대 진미라는 것을 저도 먹어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았어요. 왜? 거기에 고향의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권사님의 그 천사 같은 모습에서 세상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대접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대접받고, 야, 긴 여운을 남기면서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접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선물도 주시고, 정말 고향이 이래서 멋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고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가면은 뭐 늘 좋고 늘 고향 가고 싶고 고향 가면 들뜬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절대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야곱은 고향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고향을 갑니다. 왜?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 짓이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강탈해서 하나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년 동안 살면서 이 장인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인 얼굴도 아 저놈이 전부 내 재산 다 뺏어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매제들도 야 이제 매형이 우리 재산 다 훔쳐갔다 이래 생각하니까 거기 있어도 잘못하면 죽을 판이고 고향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죽을 형편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일어나라 고향에 가자 이왕 죽으려면은 고향에 가서 죽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거부가 됐죠. 라반하고 뭐 서로 속고 속이고 장인이 라반이잖아요. 라반의 이름이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반, 내 반. 그래서 라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곱하고 반반 논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래 논아주셨겠지만은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 가는 게 죽을 맛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잖아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까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그냥 이 땅에서 머물지 말고 죄악의 땅에서 머물지 마시고 죽음의 땅에서 머물지 마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본향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우리 인생들은 다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인들이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저 천국인 고향을 갑시다. 이 고향 가는 과정 중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32장 2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 야곱이 다 먼저 보냈어요. 약복강 이쪽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야곱과 같은 시간을 한 번씩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땠는가? 이웃이 봤을 때 어땠는가? 부모들이 봤을 때 어땠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는가? 야곱처럼 우리가 속이고 속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한번 총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정말 실험하듯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래 살아보면은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첫째 부모도 잘 만나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부모 형제는 그것은 이래 따로 두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요.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동지도 잘 만나야 되고 스승님도 잘 만나야 되고 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중에 한 사람만 잘 만나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 인생에 가장 잘 만난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자녀들을 또잘 양육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잘못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된 인생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야곱처럼 훌륭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훌륭한 기업인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훌륭한 사회사업가로, 교육자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룟유다가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모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다윗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바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이 간사하고 속이고 속고 이런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도 과거의 모든 나쁜 습관이라든지 나쁜 습성이라든지 나쁜 것을 다 버리고 전에 믿지 않던 행동들을 믿지 않던 데 하던 행동들을 다 버리고 성도로 거듭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듯이 우리도 성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로 불리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사기꾼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속이고 속고 하는 요 못된 습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깊은 씨름을 하면서 과거의 못된 모든 습성을 버리고 성도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의 내 삶이 어쨌든 그건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제목으로 훌륭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 시대 하는데 한국에 100세 넘는 분들이 3,000명 조금 넘을걸요? 미국에 한 6만 명, 중국에 한 3만 얼마, 다 합해야 10몇만 명밖에 안 돼요. 자꾸 100세 시대 하지만은 그렇다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100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으셔도 강의도 하시고 요즘은 앉아서도 하시던데 하시지, 그 외 사람들은 밥도 못 떠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치사하게 간사하게 사시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한번 잡혔으면은 바울처럼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 고향을 향해서 늘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정말 육신의 고향은 참 가기가 어렵지만은 저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을 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미 먼저가 있는 저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저희들도 한 생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본향을 향해서 가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믿지 않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 기회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